네, 일반적인 모방 행동들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들이고, 대체로는 그냥 둬도, 그리고 아주 위험하거나 좋지 않은 것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우리가 유행어도 얼마 못 가잖아요. 그것도 막 그렇죠. 전 국민이 쓰다가 얼마 있으면 또 사그러듭니다. 아이고, 똑같습니다.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겠지. 아니, 아이고, 아무튼, 네. 그래서 대체로는 예, 아이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이제 사연 속의 이 아이의 경우에는 어떤 점을 꼭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얘의 모방 행동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예요. 근데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는 조율과 타협과 자기 주장과 상대에 대한 받아들임 이런 게다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동화되려고만 하거든요. 동화. 그러면 이제 이 방식을 계속 쓰게 되면 예를 들어 내 주장을 잘 못한다든가 친구가 좀 그렇죠. 싫어할 만한 얘기도 필요할 땐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절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무조건 동화의 방법을 쓰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춘기든 하여튼 이 대인관계 중에 사회 또래 관계가 훨씬 중요해지는 나이가 됐을 때 친구 틈에 무조건 섞이기 위해서 때로는 머릿속으로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걸 뻔히 알지만 친구가 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는 그럴 수 그냥 그 있죠. 그룹에 남기 위해서 동화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 걱정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물론 아직 어리고 나중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는 무조건 동화나 무조건 그 친구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거나 친구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그와의 관계가 1대1의 하나의 그렇죠. 대인관계로서 힘의 균형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집에서 너무 아이가 잘 따르니까 이쁘거든요. 너무 지시적이지 않은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시를 잘 따라서 아이가 모범적이면 칭찬을 자꾸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지시를 잘 따르게 된다면 어떤 내재화된 자기 기준을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발달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모방하고 약간 나쁠 수도 있는 모방하고는 어떻게 엄마가 구별할 수 있어요?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라도 부모는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는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라든가 크레파스를 자꾸 입에 넣으면 이건 먹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좋지 않은 게네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몇번 지도를 해줬을 때 아이가 수정이 되면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나쁜 행동도 해봐요. 물론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걸 다 무조건 쫓아다니면서 제재를 매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잘 받아들여도요. 한두 번은 꼭더 해봐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경과에 따라서 아이가 점점 따라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소구가 되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나 수정이 잘안될 때는 좀 문제라고 볼수 있죠. 반드시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연 속 아이는 자기 신뢰나 확신감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나치게 친구를 모방하게 되는 이런 경우라고 이제 볼수 있을 그렇죠. 텐데요. 어떻게 도와주면 될지. 근데 이제 자기 신뢰나 확신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거에 좀덜 흔들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물론 독불장군 같아서는 안 되겠지만 비교적 옳은 것들을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들을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게 결국 인간은 행복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모든 것들을 너무 지시하거나 뭐꼭 강압적 지시가 아니어도 자꾸 이렇게 빨리 해. 뭐, 그럼 애가 빨리 하면 잘했어. 이런 식의 것들이 너무 많은지를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시도 중요는 합니다. 반드시 지시를 해줘야 되고, 그 지시를 따라야 되는 영역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선택을 하게 해서, 시간이 좀 걸려도 아이가 선택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주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단지 친구를 따라 하는 그 문제 행동만 딱 집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얘는 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지, 사실은 친구와 잘 지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데, 불구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친구하고 그럼 사귀지 말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아이가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본인이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것을 많이 격려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아하 내가 한게 맞았네. 아 그래 이게 맞는 방법이야. 내가 잘해냈네 이러면서 자기 신뢰와 자기 확신이 생겨나가면서 덜 불안하고 자기 이전에 해왔던 것들을 근거로 향후에 어떤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너무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은 부모가 그런 생각을 잘안 하게 돼요. 그렇죠.